국방혁신 4.0이어는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의 미래,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방혁신 4.0 4차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에서는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이곳은 국방혁신 4.0 포럼 현장. 국방부가 주최하고 한국국방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국방부 주요 관계자와 관련 기관, 민간 연구기관 인사까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혁신 4.0이 여는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유무봉 국방개혁실장은 환영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병역 자원의 감소는 미래의 문제가 아닌 지금 당장의 문제로서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핵 미사일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에 기존의 한국형 3축 체계에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 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형 3축 체계로 발전시키고 전략 사령부를 창설하여 대응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며 핵심 첨단 전력의 도입과 상비 병력 축소 등을 고려하여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군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포럼은 1세션에서 진화하는 북핵 위협과 한국형 3축 체계의 확장, 2세션에서 미래 군 구조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의가 오갔습니다. 이번 세미나 같은 경우는 우리의 가장 심각한 북핵 미사일 대응, 그다음에 군 구조 발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국방부에서는 여기서 논의되는 각종 건설적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국방혁신 4.0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벌써 네 번째 포럼을 진행한 국방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매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유지훈입니다.